안녕하세요. 만천입니다. 만화. 아하, 오늘도 역시 박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. 어? 확 찔렀네. 에이, 어? 사람들 말이야. 좀 잘 남일 거라고 말이야. 막해? 괘씸한 놈들. 자, 언박싱 곤충 표본. 오늘은 어떤 곤충이 입고되었을까요? 한번 언박싱 시작합니다. 와, 이렇게 솜을 놓아야지 이게 충격이 많이 방지가 됩니다. 맞습니다. 자, 아, 네로주홍나비. 네로주홍나비가 한 200마리 정도, 200마리 들어와 있고, 이거는, 아, 그라우시페. 그라우시페도 한 100마리 정도, 예, 들어왔습니다. 이거는 납품용입니다, 주로. 다음은 뭐지? 재밌게 생긴. 자. 카시쿠스. 네. 아하, 이게 수컷 10마리. 그건 또 뭐야? 이것도 수컷이. 어? 또 수컷 10마리? 네. 왜 그래? 이거는 또 수컷인데요? 또 수컷 10마리.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어? 30마리? 와, 그건 뭐야? 더 있습니다. 10마리 더 있습니다. 40마리? 와, 왜 그래? 그건 뭐야? 저는 스파타네요. 아, 스파타 골로파. 골로파. 네. 페루꺼, 페루꺼 10마리, 이것도? 네, 이것도 스파타입니다. 야, 이게 많이 샀네, 이번에는. 20마리 스파타. 허허, 그건 뭡니까? 아, 이거 월라세이 그 프로스퍼리나 좀. 아, 바토세라. 네. 참나만을 써? 한 마리만 꺼내봐 주세요. 아하, 근데 스파타하고 카시쿠스는 왜 이렇게 많이 샀지? 암컷이네요. 아, 이거 참나마소 왈라세이. 아하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뭡니까? 뭐가 아직 남았습니다. 그것은 비단벌레. 아, 비단벌레. 이거 태국산, 태국산. 태국에 많이 있는 비단벌레. 이거를, 예, 이거를 꼽추 비단벌레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한 200마리 정도 되는군요. 그 다음 뭡니까? 이거는 KSK 같은데요? 기라파? 네. 둘 다 KSK? 네. 오케이. KSK. 음흠. 다음은? 이것도 골로파인데 되게 작네요. 아, 이거 뭐야? 펠라곤? 네. 펠라곤이라고. 아, 펠라곤. 골로파 펠라곤도 들어왔고요. 다음 뭡니까? 요건... 크루기. 아, 크루기. 어, 요거 특이하게 생긴 거 요거. 크루기. 크루기도 좀 샀습니다. 이거는 마지막은 칸덴제이네요. 칸덴제이. 이걸 왜 샀어? 이거 우리 많이 있는 거 아니야? 네. 에헤, 정말. 하긴 칸덴제이는 없는 걸로 돼 있더라고. 이게 비슷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. 하나가 없는 거 없습니다. 자. 오늘은 지금 동영상 속에 아주 다양한 곤충들이 지금 소개됐습니다. 이 소개된 곤충 표본이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어디로? 만천으로 거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야, 이거 카시쿠스 한 번만 빼주세요. 네. 이게 사실 특이하게 생겼거든, 이거. 아, 이거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. 예, 이거. 야, 이거 턱이 상당히 특이합니다. 왜 대형으로도. 예. 야, 이거 특이하긴 특이해, 이거. 멋있습니다. 야, 이 사슴벌레 같아? 맞아요. 턱이 완전히. 예. 자, 동영상 속에 이게 많이 들어왔습니다. 아까 4, 50마리 들어온 거 보셨죠? 필요하신 분은 만천으로 고고해 주십시오. 곤충 표본 언박싱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만바, 왜, 많다, 굿. 구독.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.